김경문 감독의 뛰어난 용병술과 나성범의 한방이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두산과의 2연전을 모두 쓸어담은 우리 다이노스는 오늘부터 잠실에서 LG 트윈스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오늘 경기는 웨버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출근 경기였던 9월 12일 롯데전에서 시즌 첫 무실점 경기를 거둔 웨버는 7이닝 동안 1피 안타 10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시즌 최고의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약 3주 만에 실전 무대에 오르는 만큼 최근 등판에서 보여준 좋은 컨디션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G를 상대로는 5월 1일 한 차례 등판에서 5이닝 4실점에도 타선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투수진 중 가장 많은 득점 지원을 받아온 웨버가 이번에도 동료들의 응원 속에 두 자릿수 승리 투수 반열에 오르길 기대하겠습니다. LG는 우완 사이드암 투수 신정락을 내세웁니다. 올 시즌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11경기 나온 신정락은 1승 3패, 평균 자책점 7.71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자가 있을 때 매우 높은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을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타선 또한 4월 12일 신정락과의 맞대결에서 4이닝 동안 두 번의 빅 이닝을 만들어내며 8득점을 뽑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홈 2연전 직후 잠실로 이동하는 만만치 않은 여정이지만 근래에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집중력 있는 공격을 펼친다면 경기를 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첫 주, 세 번의 홈 경기를 전승하며 좋은 분위기 속에 원정 길에 올랐습니다. 원정 첫 번째 경기인 오늘도 기분 좋은 연승 행진을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정규 시즌 마지막 맞대결이 펼쳐집니다.